대학 1년 차에 공부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거죠. 대학 1년 차에서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리인포스먼트 러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아마 딥이든 딥이 아니든 구글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이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버클리에서 진행하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. 아이고, 혀가 꼬이네요. 죄송합니다. 발음이 영안 되네. 평상시에도 잘안 됐지만 오늘은 특히 잘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수업은 칼텍에서 진행한 거죠.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입니다. 버클리에서 진행한 수업. 캘리포니아 버클리고 전체 강의가 대략 좀 많습니다. 26개 강의 세트로 있는데 비교적 좀긴 강의에 속하고 난이도도 좀 있습니다. 이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이미 구글에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했으니까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조금 생소한 그러한 주제들이 몇개 등장하니까 그 부분에만 제가 좀 설명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재미있는 수업입니다. 원문은 여기 구글에 버클리 대학의 CS294-112 요겁니다.